번트를 냈습니다. 자, 3루 쪽 잘 됐고요. 김민석 1루에서 네. 노상의 주자들 한 배씩 가면서 주자는 3루와 2루. 네. 오늘은 삼성의 선수들이 어떤 개인보다는 어떤 팀을 위해서 게임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2루에 이지영, 1루에는 김상수 나가 있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박영준 치고 당장 넘어 꽂혔습니다. 나발의 석점포. 이 홈런 결정적인 홈런입니다. 7대1. 와, 정말 어떻게 일본 타자가 이렇게 홈런을 많이 칩니까? 예. 한국 시리즈 홈런 4개째예요. 예, 6경기에서 홈런 4개. 아, 이 홈런은 거의 승부를 결정짓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 이제 6회지만 결정적인 홈런이 남아루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삼성라이온즈 예. 역사에 이렇게 외국인 타자가 활약을 하는 선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대단한 나바로입니다. 이 역시 실책 이후에 나온 실점이에요. 예. 좌중간 담장의 주인공 바로 나바로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 야마이코 나바로도 한국 시리즈 삼성이 우승한다면 강력한 MVP 후보네요. 네 개 홈런을 쳤습니다. 1차전, 2차전, 4차전 그리고 오늘 6차전까지 참 묘한 게 어떻게 삼성은 넥센이 실책을 하면 바로 점수를 그 실책을 예. 이렇게 응징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석점넌 쳤던 나바로 잘 받아쳤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은하계 선두 돌아서 허브로 질주 허브로 세이프. 10점째를 만들어내는 삼성라이온즈 타격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인데요. 이게 1차전, 2차전이면은 다음 경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마지막 경기인데 이렇게 큰 점수차가 나면은 뭐 삼성 선수들의 기쁨, 즐거움이야 뭐 대단하겠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컨트롤해야 되는 넥센에게는 잔인하기도 예, 합니다. 실례네요. 근데 어떤 전체적인 그 승부처럼 바로 최우 선수 좀 결정적이었었죠. 아, 예, 어제 경기에서 이 안타로 타점을 하는데 글쎄요. 그래요. 진가병도 불러드리는 나바로 접시타. 예, 이렇게 되면 나바로가 MVP가 될 수 있는 확률도 꽤 커지네요. 예. 뭐 홈런 4개에 오늘 나바로 선수가 5타점이잖아요. 예. 좋은 선수입니다. 11점째 뽑아내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My Sports Channel, Spo TV.